김경철 목사님과 함께 오늘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은 저희는 김경철 목사님이 작곡하시면서 말씀 찬양으로 작곡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헛되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. 이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를 주름잡던 유명한 발레리노셨는데 어느 하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으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세상에서는 대학 교수로 방송인으로서 몸값이 아주 높은 사람으로서 돈이고 명예고 돈과 명예가 있으니까 아무리 자연적으로 권력도 따르더라고요. 그러면 뭐합니까? 나중에 남은 거는 망가진 온몸에 움직이는 종합병원 밖에 안 남았었는데 요즘에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찬양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건강해졌고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미 다 맡겨놓은 헛되도다 그걸 깨달았다면 안 그랬지 벌써 일찍 축복을 받았을 텐데 뒤늦게라도 주님 말씀을 깨달은 게 감사드리면서 인간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전도서 말씀으로 저희가 작곡한 곡으로 찬양 올립니다.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